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와 내면의 아름다움은 관련이 없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이미 마음속으로 아니라는 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는 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더 성격 좋고 능력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으나 늙으나 아름다운 사람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데요. 젊었을 때는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을 중심으로 보지만 노화로 인해 모든 외모는 변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세월의 흐름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니었으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품위 있는 인상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 아름답게 만들기입니다. 지은이 마이클 루이젠, 메멧 우즈, 펴낸 곳은 김영사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수천 년간 진화된 아름다움 유전자가 존재하며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들은 아름다움을 건강이라 정의하며 건강이 아름다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과 아름다움의 긴밀한 관계를 알려주는데요. 생물학적인 몸의 문제와 함께 마음의 문제, 진정한 삶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며 건강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합니다.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나는 피부. 피부의 빛은 어떻게 되살리고 지켜야 할까? 성분표를 살펴보라. 화장품 가게는 거의 슈퍼마켓과 같다. 수만 가지 제품들이 있어 어떤 제품이 내 피부에 맞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몇몇 제품은 두 배의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피부도 해치고 돈도 낭비하는 비싼 제품들 말이다. 활성 물질과 특정 농축액 리스트를 열거한 제품을 찾아보라. 로션, 크림, 그리고 에센스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대체로 1-10%까지 피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활성 물질은 피부로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양만 침투가 가능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는 평판이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품들 중에도 일부는 SF 영화에서나 피부 침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이 사용된다. 결론은 화장품을 구입할 때 성분 표시를 잘 읽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분의 화장품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화장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 목적의 제품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적인지가 증명된 것,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야 한다. 화장품에도 과학이 있다.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비싼 가격을 매긴 수백 가지 원료가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그들 중 조금이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료는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원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피부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성분은 그야말로 극소수다. 비타민 A, B3, B5, C, E, 알파 하이드록시산, 유비퀴논 혹은 코엔자임 Q10, 페룰릭산 위 8개의 화장품 성분은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원료들이다. 헥사펩타이드와 콜라겐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을 알라. 비타민은 섭취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비타민은 바르는 약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피부 건강에 좋은 세 가지 비타민에 대해 살펴보자. 비타민 A. 비타민 A는 알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피부에 바를 때 가장 효과가 있는 피부 영양소다. 비타민 A가 없으면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이 건조해지고 몸이 허약해진다. 비타민 A는 레티노산, 레티놀 혹은 레티닐 프로피오네이트의 형태로 사용된다.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효과가 있는데 인체 내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레티노산은 세균을 없앰으로써 여드름을 죽이고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층이 두꺼워지지 않게 하며 모공을 막는 유분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육안으로는 모공 크기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바르는 비타민 A는 피부의 엘라스틴 섬유와 건강한 구조의 콜라겐, 그리고 자연 수분 공급체인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킨다. 또한 색소 침착도 완화하고 여드름, 주사, 지루성 피부염의 1차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레티노이드는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성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주름을 완화시킨다. 레티노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선 각화증이라 불리는 피부병을 개선시켜주는 것인데 이 병은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약물들은 튼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빛은 비타민 A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아침에 바르는 것은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밤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피부의 물 기반 항산화제의 하나다. 흔히 피부에 잘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 E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의 아스코르브산을 10% 농도 이상의 농축액으로 피부에 문지르면 흡수율을 40배 이상 높일 수 있다. 피부와 오렌지 주스에 있는 비타민 C는 자외선과 산소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된다. 비타민 C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활발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밤에 사용한다. 비타민 C는 피부 안에서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 비타민 C는 피부에 햇빛으로 인한 화상과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된 후 생기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고 주사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검버섯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비타민 A와 함께 사용하면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타민 E. 지용성 항산화제로서 인체에서 생산하는 기름인 피지와 피부의 가장 바깥에 있는 죽은 표면 세포까지 도달한다. 바르는 비타민 E가 피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DL-알파-토코페롤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많은 크림이 사용자가 쓰기 쉬운 형태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형을 포함하지만 이것은 알파토코페롤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한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바늘에 실 가듯이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필요로 한다. 비타민 C는 수용성으로 피부 수용성 부분의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비타민 E는 같은 방법으로 지용성 부분에 작용한다. 만약 비타민 C만 공급받는다면 지질 부분의 세포는 노화하게 된다. 실제 비타민 E인 DL-알파-토코페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높이고 면역 시스템이 공격받는 것을 차단하며 주름 생성 속도를 늦춘다. 자외선은 비타민 C에 그렇듯이 비타민 E의 작용도 방해하는데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거나 밤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항산화제. 식물들은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산되는 대체로 어두운 색의 항산화제는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항산화제들이 빨간색, 파란색 혹은 초록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바르는 크림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항산화제로서의 효과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긴 했지만 아직 인체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화장품 구매자들은 페롤릭산, 이데브논, 유비퀴논, 알파리포익산, 그리고 레즈베라트롤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항산화제에 출연을 보게 될 것이다. 피부를 위한 음식들. 달걀 노른자, 콩과 식물, 아보카도, 콩, 견과류. 이들은 모두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오틴 결핍은 항생제를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부적절한 다이어트 때문에 발생하는데 건조한 피부와 얼굴, 그리고 두피에 염증을 유발한다. 또한 머리카락과 손톱이 잘 부서지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연어. 연어는 아스탁산틴과 오메가3 지방인 DHA를 포함하고 있다. 아스탁산틴은 일종의 카로티노이드로서 연어가 분홍빛을 내게 하는 성분이며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킨다. DHA는 피부와 머리카락을 더 젊게 보이고 건강하게 만든다. 녹차. 녹차는 폴리페놀을 함유하며 이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광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며 피부 외피를 두껍기도 한다. 마실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다. 또한 햇빛으로 인한 화상에도 좋다. 석류. 외피를 두껍게 함과 동시에 섬유아세포의 수명을 연장하여 더 많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하게 한다. 또한 석류는 식물화합물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토마토. 토마토의 영양분은 햇빛으로 인한 화상을 줄여준다. 이왕이면 호두 같은 양질의 지방을 먼저 섭취한 후가 좋은데 토마토 영양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다. 마사지. 마사지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편안한 휴식과 함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님이 좋은 마사지사와 편안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아로마 테라피도 마사지의 하나로서 향을 이용한다. 실제 작용은 인체가 오일을 흡수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아로마를 이용한 마사지가 보통 마사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향을 이용한 마사지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증거들은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효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향은 레몬이다. 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는 것은 추천할 만하다. 취침 한두 시간 전 베개에 스프레이로 향을 뿌려놓는다. 레몬을 넣고 족욕을 한다. 레몬 오일로 마사지를 하거나 목욕할 때 물에 섞는다. 레몬 오일로 몸을 문지르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되고 피부 화상을 완화시킨다. 비교적 지저분한 부위인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혹은 엉덩이 사이 틈에 모두 혹은 엉덩이 사이 틈에 모소낭이 감염된 곳에는 티트리 오일이 효과가 있다. 로즈마리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정신을 기민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화상을 잠재워라. 햇빛이나 불로 인한 화상은 재빨리 찬물로 치료해야 한다. 알로에 잎의 수액도 화상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잠과 운동. 잠과 운동은 호르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섬유 아세포의 건강을 돕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산성을 높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킨다. 또한 외피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오일. 올리브 오일은 매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 올리브 오일을 색조 화장품과 크림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올리브 오일은 중파장 자외선, 즉 UVB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 물론 거의 모든 원료와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 또한 몇몇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올리브 오일 목욕을 하려면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을 몇 방울의 라벤더나 박하 오일에 섞어 목욕물에 넣는다.
겨울이나 건조한 기후에 올리브 오일은 천연 수분 공급제가 되기도 한다.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하는데 특히 눈썹, 얼굴, 발, 다리 하면 좋다. 올리브 오일은 또한 두피와 머리카락, 손톱, 입술에 수분을 보충할 때 효과가 크다. 먼지를 피하라. 내 몸의 피부는 열을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피지선으로부터 나오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한다. 화장이 팬케이크처럼 두껍다면 피부가 제대로 숨을 쉴수 없다. 물론 색조 화장품을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은 필수라고 믿게 된 것은 화장품 회사의 세뇌일 수도 있다. 건강한 피부는 자연의 가장 훌륭한 화장품이다. 얼굴 톡톡 두드리기. 얼굴 두드리기는 얼굴의 림프관을 자극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고 얼굴 부기를 줄일 수 있다. 샤워할 때 1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물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손으로 턱부터 목까지 쓸어내린다. 이렇게 하면 큰 림프절이 마사지되고 얼굴에 쓸데없는 체액이 배출된다. 그 다음에는 얼굴 중간에서부터 귀를 향해 손가락으로 살살 두드린다. 입술 아래에서 시작해 코 아래, 콧등, 눈 아래를 지나 이마까지 살살 두드리며 마사지한다. 고품격 머릿결. 깨끗하고 윤기 있고 빠지지 않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법. 머리 위생 관리를 잘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다. 뜨거운 열에 말리고 탈색한 후 염색한다. 헤어 드라이어와 고온의 고데기는 큐티클 아래의 수분을 끓게 하여 머리카락을 부서지게 만든다.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타일은 부서지고 머리카락은 지붕 없는 집같이 물을 맞게 된다.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윤기는 사라진다. 머리카락은 타월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낮은 열을 사용해야 한다. 젖은 상태일 때 가장 약한 것이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은 또한 실크 블라우스 같아서 고온의 다리미로 다리거나 열을 가하면 안 된다. 부드럽고 끝이 둥근 빗이나 강모를 가진 브러쉬를 사용하면 머리카락과 두피를 손상시키지 않고 마사지할 수 있다. 염색했을 때 더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느낀다면 염색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탈색과 염색은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샴푸를 검사하라.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샤워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일단 몸을 물로 적신다. 머리에 샴푸를 하고 물로 헹군 다음 컨디셔너를 사용한다. 몸을 씻고 다리 면도를 한다. 몸을 씻고 얼굴을 씻는다. 물로 헹군 후 말린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방법으로 들린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머리를 감아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하나의 옳은 대답을 내릴 수는 없다. 평소의 신체 활동,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 여부, 머릿결 타입 등 다양한 요인이 샴푸 횟수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 감는 것이 좋다. 반대로 머리카락이 심한 지성이면 하루에 한번 이상 머리를 감을 필요가 있다. 샴푸를 할때 컨디셔너도 함께 사용한다면 샴푸는 매일 사용하되 컨디셔너는 적절히 조절해 사용한다. 비듬이 있다면 매일 머리를 감는 게 좋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두피의 피지샘 지질을 줄이므로 비듬균인 말라세 지하의 먹이를 없앨 수 있다. 샴푸를 자주 하지 않아 지질이 쌓이면 말라세 지하가 많이 성장해 비듬을 만든다. 컨디셔너는 수분을 가두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디셔너를 매일 사용하되 원하지 않을 땐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천연의 순한산도 조절 샴푸이지만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식습관을 살펴라. 생선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직류한 생선 기름 혹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DHA 보충제는 머릿결을 빛나게 하는 1순위의 영양소들이다. 그 외에도 호두, 아마씨, 아보카도,
정어리, 달걀, 우유, 녹차 등이 도움이 된다. 탈모는 동물성 지방, 특히 붉은 고기 지방 섭취와 관련이 있는데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DHT가 더 많이 생성되어 더 많은 모낭에 손상을 준다. 반면 카페인은 DHT를 낮추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알려져 있다. 호르몬 검사를 받아라. 갑작스럽게 탈모가 일어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면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이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럴 땐 갑상선 기능을 검진하는 혈액검사를 받아본다. 갑상선이 문제라면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탈모를 늦춰라. 남성형 탈모 증상이면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미녹시딜은 체모의 성장 주기를 짧게 하고 모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피나스테라이드는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야기하는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한다. 놀라운 입, 입술과 치아가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치아 사이를 공략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치아의 40%를 닦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치과 의사들은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충치를 막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데 칫솔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치실의 올바른 사용법은 치실이 치아 사이를 겨우 지나가도록 하고 잇몸을 살짝 건드리는 것이다. 잘못된 치실 사용법은 잘 들어가지 않는 구멍인데도 치실을 넣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어 잇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이다. 치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으치, 관상동맥 수술, 비아그라, 보톡스 등의 돈을 써야 한다. 잇몸 질환은 내 몸의 외모뿐만 아니라 동맥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말해준다. 치아 정렬에 대해서 생각하라. 치아들이 서로 닿는 경우는 먹을 때뿐이다. 먹지 않을 때는 혀를 치아 사이에 둔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꽉 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합병증인 이가리도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아래턱을 위해 주문을 외워보자. 입술은 다물고 치아는 벌리고 몸을 곧게 펴라. 그러면 등의 자세가 좋아지고 복부 근육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날씬해 보인다. 좋은 자세는 자연스럽게 턱을 바로 맞춰준다. 등을 올바르고 건강한 자세로 바꿔서 내 몸의 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이에 얼룩을 남기지 말라. 어떤 특정 음식은 확실히 치아에 얼룩을 남긴다. 붉은 포도주, 커피, 차, 토마토 소스, 포도와 크랜베리 주스다. 그렇다고 이 음식들을 피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명백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이 음식들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옆에 둔다. 한 입 혹은 한 모금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마다 바로 물을 한 모금 마셔 입을 헹군다. 식사 후 양치를 했더라도 잠자기 전 양치질을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이런 음식을 먹은 후에는 가능한 빨리 양치질을 한다. 어떤 음식은 치아를 희게 만들어준다. 사과, 샐러리, 당근은 천연 얼룩 제거제 역할을 하며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는 치아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얼룩지는 것을 막아준다. 입술을 살펴보라. 입술은 피부 또는 머리카락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외선 차단제로 입술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햇빛에 입술이 손상되면 오그라들고 주름지고 자칫 입술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통은 아랫입술에 암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아랫입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햇빛을 받기 때문이다. 립글로스는 티타늄이나 산화아연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멋진 손발, 매력적인 손과 발을 갖기 위한 전략. 발톱을 잘 깎아라. 발톱을 짧고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네모지게 깎는 것이 좋다.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줄칼로 문질러서 다듬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발톱 밑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장자리가 날카롭다면 줄칼을 사용할 수 있다. 목욕과 샤워 후에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려 곰팡이균이 기생하는 것을 막는다. 발톱을 지나치게 깎거나 피부를 뜯어 피가 나게 해 상처를 만들지 말라.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침입하기 쉽다. 큐티클도 자르지 않는 것이 좋은데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발톱이 두껍고 단단해서 자르기 어렵다면 발을 따뜻한 소금물에 5에서 10분간 넣어본다. 그 다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요수크림을 바른다. 이렇게 하면 발톱을 깎을 수 있는 만큼 부드러워진다. 손톱을 보호하라. 손톱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세균, 앞니, 둥근 톱이다. 장기간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해로운 화학제품 또는 시멘트를 다룰 때는 안이 면으로 되어 있는 고무장갑을 사용하라. 만일 취급할 화학제품이 고무를 녹이는 경우라면 니트릴 장갑을 사용한다. 손톱을 다듬고 손톱 밑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관리한다. 손톱의 양옆은 날카로운 매니큐어 가위나 클리퍼 혹은 줄칼로 부드럽게 다듬어라. 손톱은 네모지게 깎고 끝부분만 약간 둥글게 다듬는다. 손 거스러미는 잡아떼지 않는다. 손 거스러미를 잡아떼는 것은 살아있는 조직을 떼어내는 것으로 매우 아플 뿐더러 심각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손톱도 피부처럼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한다. 손에 보습제를 바를 때 손톱에도 바른다. 손을 닦은 후에 항상 손과 손톱에 보습제를 사용한다. 냄새를 없애라. 만약 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 원인은 곰팡이균이나 세균일 것이다. 발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스프레이로 발 전체에 하루 세 번 뿌린다. 닦아내지 말고 저절로 마르게 둔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베타딘을 사용한다. 피부 위에 베타딘을 발라 마르게 한 후 약 30분이 지나면 닦아낸다. 베타딘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한다. 굳은 살을 없앤다. 샌들을 신는 여성들은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종종 생긴다. 그 이유는 낮은 습도가 발꿈치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발꿈치 굳은 살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은 바셀린과 살리신산을 섞어 바르는 것이다. 바셀린 두 숟가락에 아스피린 두 개를 갈아 넣는다. 그것을 발꿈치에 바르고 비닐랩으로 감싸두면 더 효과적이다. 그 후에 부속으로 죽은 피부를 제거하면 된다. 아름다운 몸매. 뇌와 근육이 몸을 바꾼다.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딱 두 가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 된다. 내 몸을 부숴라.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있는 지방을 부분적으로만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내 몸은 어디부터 지방을 줄일지를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특정 부위만 단기간에 빼주겠다는 광고는 잊어버려라. 그렇다고 가장 도드라져 보이고 싶은 근육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근력 강화 운동인데 남성들은 하루에 5분간만 운동을 해도 여성형 가슴을 남성형 가슴으로 바꿀 수 있다. 초콜릿 복근도 만들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근육을 키우면 지방을 태우는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탄탄하게 보이도록 한다. 근육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작의 반복 횟수를 15에서 20회로 늘리는 것이다. 웨이트는 무게를 낮추어 최소 8에서 10회 정도는 반복하도록 한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근육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울퉁불퉁하지 않고 쭉 뻗은 근육을 만들어준다. 횟수를 늘리되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 짜낸다. 웨이트의 무게를 높이든가 동작을 느리게 하면 된다. 강도를 높여라.
심폐지구력과 스태미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루에 30분 정도 걷고 숨이 찬 운동을 추가한다.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뛰어 올라가기 등이다. 이런 운동이 심장, 폐의 활력을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지방을 연소하고 싶다면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인터벌 트레이닝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분간 운동할 때는 마지막 1분을 최대한의 강도로 한 후 다시 평소의 강도로 돌아오는 것이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같은 강도로 지속하는 운동에 비해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된다. 칼슘을 섭취하라. 칼슘이 뼈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1000mg의 칼슘을 매일 섭취하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지방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중을 줄이는데 두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우유의 칼슘은 액체 상태 유장이 고체 상태보다 흡수가 잘 된다. 칼슘은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시금치, 정어리, 콩, 참깨, 오렌지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천천히 먹어라. 일단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신경 쓰지 않고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먹게 된다. 위가 원하는 만큼만 천천히 먹는다면 과식을 피할 수 있다. 식사 전에 몸에 좋은 지방을 먼저 섭취하여 충분히 먹었다는 위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식사 시 작은 그릇을 사용하거나 간식도 봉지째 먹지 말고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먹은 양과 남아서 버리는 양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라. 몸매를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이다. 여기에 세 번째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몸매 드러내기이다. 현재의 몸이 어떻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내 몸은 점점 더그 옷에 맞춰지게 된다. 숨기지 말고 노출하는 것이 몸매를 만드는 비결이다. 화장과 성형 없이도 눈부신 피부와 매력적인 입, 그리고 풍성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 게다가 멋진 몸매까지 갖춘다면 건강하게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다섯 가지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는 미의 기준입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한다면 인위적이고 과한 시술이나 수술의 결과물이 아닌 자연스러움과 뷰티를 풍기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실천하셔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